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살짝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예타 면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십니까? 22종과 23조 사업 예타 면제했다. 기억나세요?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한 게 있다. 20몇 조. 자, 그걸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? 무슨 생각을? 무슨 생각을? 하라는 건 아닙니다. 실제로 뭐 사고 팔라는 건 무슨 생각을 해야 돼? 예타 면제된 걸 쫙 봐요. 뭐였어요? 작년에 세금 엄청 남았어요. 20조 이상이 남았어요. 예타를 면제해서라도 올해는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. 뭐 그게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몇 년간에 걸친 거지만 쭉 걸친 거지만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 정부가. 야 그럼 정부가 재정을 풀겠다는 소리네. 그쵸? 그러면 야 그 재정을 돈을 어디다 풀까? 그쪽 관련이 좀 뭔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이런 생각을. 아 제가 테마주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아 그러면은 아 정부 정책 방향이 어딘가 볼 수 있잖아. 생각을 하고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사람들이. 아 그럼 옛날에 어떻게 됐나? 옛날에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냥 그런 비슷한 개발 사업이 뭐가 있었지 가장 가까운 게? 비슷한 개발 사업이? 찾아봐야겠죠. 당연히 스스로도 찾아보실 걸로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보시지 마시고 그 얘기 예타가 나왔을 때 당연히 찾아볼 생각을 해야죠. 옛날에 어떻게 됐나? 그쵸? 자 이게 옛날 4대강이에요. 지난번에 예타 뭐 보여드린 건 여기에 그 4대 강이 아니라 도로였죠. 도로. 도로 토건 사업이란 말이야. 모양은 비슷해. 어쨌건. 옛날에 뭐 대우나 4대 사업이었는데 자 그럼 이거 때 어떤 일이 있었나.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건 찾아봐야 되겠지. 자 어떤 일이 있었냐. 자 이게 2008년입니다. 자 이게 2008년에 잠시만요. 그걸 지우고 2008년 거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? 당연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너무도 아이고 너무도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이런 일. 이게 언제냐면은 이게 아직 실행도 안 된 2008년에 실행도 안 된 2008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.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? 어떻게 됐었냐? 그때 아주 유명한 주식이 등장합니다. 전설적인 주식이 등장해요. 전설적인 절대 건설주 사라는 게 아닙니다. 절대 전설적인 주식이 등장합니다.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지. 정부가 무슨 업적을 미는가. 그 주식 그죠? 야 아는 분 있다. 야 금택님 대단하다. 전설적인 주식 바로 그 주식 이화공영이 등장합니다. 이화공영. 자 우리의 이화공영. 아 이거 잘 안 보이네. 내가 이걸로 보여드리겠다. 우리의 이화공영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. 주식종 공부? 주식종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아는 바로 그 주식이 등장합니다. 어디냐? 2008년이니까 자 이게 뭐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주식이죠. 이화공영이라는 주식인데요. 잠깐만요. 어디냐? 여기죠. 여기죠 여기. 이화공영. 자 900원 하던 게 25,504. 이걸 지금 좀 뭐냐 나중에 액면 분할 같은 거 해서 지금 단위가 달라졌는데 조금 비율은 똑같으니까 대충 950원에서 1000원 하던 게 25,000원 갔습니다. 이게 뭐 2500%인가? 뭐 30배 가까이 갔죠? 25배에서 26배. 이게 전설의 이화공연이에요. 여기에서 보면은 진짜 시작했을 때부터 보면 여기잖아요. 시작이 한 4000 얼마 5000원에서 시작해서 불과 하나 둘 한 3개월 사이에 25,000원. 이건 단위는 달라요. 옛날에 액분 같은 걸 해서 퍼센트는 비슷하다고 보면은 대충 5배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. 이때 당시에 그 4대강 하면서 무슨 뭐 대우나 한다 그래서 그쪽 관련이 뭐 이렇게 됐죠. 자 이게 뭐 어마어마하죠. 보시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전설의 이화공연입니다. 되게 유명하죠. 모르면 안 돼요. 모르면 안 되고가 아니라 모르면 되죠. 이거 몰라도 되는데 이런 현상이 옛날에 있었다. 확대해보면 이렇습니다. 이렇게 기던 주식이 이건 뭐냐 거의 거래가 없잖아. 거래가 없던 주식이 빠바박 한 다음에 이게 지금 뭐
테마주의 이 조상님급 되시는 분이죠. 테마주의 조상님급 되시는 분. 야, 여기서 뭐냐 이거. 너무하잖아 이거. 와, 보이죠? 어마어마,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모습. 거의 에펠탑을, 각도가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. 자,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죠. 이 아름다운 모습. 자,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 테마주 하면은 아직도 회자되는,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1년이 안 걸렸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,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온, 다시 왔죠? 원점까지, 여기 원점까지 오는데 1년이 안 걸린. 1년이 안 걸린. 10배죠? 10배가 뭐야? 이게 정확하게 2500%래. 2500% 25배 왔다 갔다 하는 게 1년이 안 걸렸어요. 1년이 안 걸린 주식입니다. 이화공용인데 요즘도 있어요, 주식. 자,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보이죠? 이런 테마주에 잘못 걸리면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보이죠? 그 후로 오랫동안 비가 왔어. 거의 뭐 1년, 2년, 3년, 4년, 5년, 6년. 자, 6년을 비가 왔죠. 내리는 비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우는 거죠. 거의 영원토록 비가 왔습니다. 최근에 한번 이제 떴었는데 거의 10년간 비가 오다가, 오, 최근에 건설 이것 때문에 또 뭐 역사도 반복되는 거죠, 역사는. 최근에 이래요. 이화공용 사태가 이때 벌어진 사태인데 자, 이게 이화공용 주식. 그때 내용을 좀 보면은 테마주의 황제 이화공용이 몇 프로 올랐다? 2472%. 어우, 야, 괜찮다, 수익률. 야, 진짜 100만원만 넣으면 얼마니, 이거? 100만원만 넣으면은 2400만원. 야, 괜찮다. 1000만원만 넣으면은 2억 4천. 야, 괜찮다, 괜찮다. 야, 괜찮다! 야, 2400%. 아우, 야, 좋다! 아우, 야, 좋아. 이거 뭐, 건설에서, 건설에서. 아우, 야, 좋다! 아우, 야, 말로만 들어도 훈훈하네. 2000만원만 넣으면은 거의 5억이잖아. 아우, 야, 이거 진짜 좋다. 느낌 너무 좋아. 3천만 들고 있으면 오, 7억이야. 오, 야, 씨. 야, 한 5천만 원이면 아파트 샀네, 이거. 아, 부럽다 이거 진짜. 이때 이화공용만 그랬냐? 보시면 3호건설 12배. 그 당시입니다. 4대강 당시. 특수건설 15배. 홈센터 13배. 뭐 동신건설 듣도 보도 못한 건설들이 다 10배 이상씩 올랐다가 나중에 박살 났죠. 나중에 박살 났어요. 당연히 나중에 박살났는데 일단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벌어졌어요. 그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, 반대로 이렇게 됐죠. 딱 1년 뒤죠. 딱 1년 조금 뒤에 이 코스닥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다가 한마디로 골로 갔다라는 것과, 이게 불과 어제 뉴스 같은 게 수소 에너지 테마주가 이때도 있었습니다. 수소에너지 테마. 야, 요즘 뉴스 같죠? 당시 연일 상한가 행진을 벌인 수소. 오, 이게 갑자기 왜 요즘 인기인 수소가 이때 나오냐? 이때도 있었어요. 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를 우리의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급등. 야, 우리나라 수소가 좋나 봐. 우리나라 수소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. 야, 수소 보시. 물론 뭐 이제 이번에는 현대차까지 가세를 해서 옛날과 좀 다르긴 한데 역사와 전통이 있다. 한 10년에 걸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꿈을 가진 수소몽이죠. 수소몽. 자, 수소몽을 한국인들은 좀 가지고 있는. 근데 이번엔 뭐 현대차가 이제 붙었으니까 옛날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옛날이 있었습니다. 옛날이 있었어요. 자,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좀 생각을 하자. 그게 뭐 테마주는 아닐지라도 그 얼마 전에 FOMC가 열렸습니다. 어제 FOMC가 뭐냐면은 미국 연준이 회의를 했는데 금리를 오를 것이 안 오를 것이냐 했는데 한마디 했어요.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겠다.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데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왔어.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는 금리가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말이에요.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하겠다. 이제는 잘 안 올리겠다. 거의 다 올렸다. 이런 뜻이거든요.
그럼 뭐예요? 자금을 흡수하는 거를 이제는 멈추겠다는 소리하고 비슷해. 더 이상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의 악재는 아니야. 근데 만약에 물론 지금은 이제 미중 갈등이 가장 큰 메인 이슈이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게 돈을 풀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. 그럼 절대 연준과 싸우면 안 됩니다. 진짜 그때는 don't fight Fed예요. 절대 연준과 싸우면 안 돼요. 연준이 지금은 돈을 지금 줄이고 있어. 유동성을 이렇게 흡수하고 있잖아요. 막 흡수하다가 야 이제 다 없앴나 보다. 이제부터 흡수 안 할게. 좀 적게 흡수하고 대차대조표만 좀 지울게.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돈을 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잖아요. 정말 어떤 일이 빵 터져서 뭐 미중 갈등이 뭐 터졌다 아니면 뭐가 문제가 터졌다 해서 이걸 만약에 바꾸면은 여기서 반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. 절대로 지금도 이미 이게 돈을 하던 걸 인내심을 가지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옆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. 얘네 정책 자체는 그러면은 향후에 어느 순간에 이게 이런 게 오면은 꼭 반대로 가지 마세요. 반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그 많이 할 수도 있어요. 당시에 경기는 안 좋아 보이니까 그거에 속은 게 그거에 많은 형들이 속아서 옷 많이 벗었어요. 펀더멘탈 위주로 보는 형들이 펀더멘탈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. 그래서 주식을 다 갖다 팔았어. 위험자산을 팔았어. 왜냐 펀더멘탈이 박살나고 있으니까. 근데 페드가 펀더멘탈을 박살나는 걸 보더니 돈을 풀겠다 그랬어요. 돈을. 그런데 펀더멘탈 위주로 본 형들은 아직 펀더멘탈이 반등이 안 왔다고 주식이 아래로 갈 걸 예상을 했는데 페드가 돈을 푼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. 이런 시장이었죠. 거의 10년, 20년을 10년 넘게 이렇게 갔기 때문에 10년이죠 10년. 10년을 이렇게 가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때 펀더멘탈 위주로 본 형들은 다 사망했습니다. 이렇게 쭉 사망. 사망했어요. 사망. 진짜 사망했어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부 정책이다. 정책. 왜냐면 이 수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 항상 수급이 앞설 수가 있다. 사망했습니다. 수급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고요.